여기서 2단으로 갑시다. 2단도 똑같이 하면 돼요, 방금처럼. 여기 이제 경사가 좀 안 높거든. 2단을 해야 되거든. 자, 클러치 밟고, 예, 2단. 반클러치 됐어. 에이, 할 수 없지. 신형 걸리고. 신형 걸어요. 자, 반클러치. 반클러치 당하지 말고, 끼워놓고 반클러치. 됐어. 그만. 그만. 아, 다 시동 걸어. 자, 자꾸 다 들면 안 된다니까. 신형 걸고, 자, 반클러치. 기다려. 스톱, 됐어, 스톱, 스톱.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에이, 클러칠 때잖아, 지금. 신은 거래, 예. 신은 거라. 자, 반클러치. 됐어,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그렇지. 예,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왼쪽 돌려. 예, 당황하지 마. 본인 지금 자, 너무, 아, 천천히. 예, 당황하지 마. 왜 당황해? 쿠션 필요해요? 방석? 아니요, 괜찮아요. 의자 맞추시고. 네. 유튜브 교육 영상 찍을 건데 본인 목소리 나와도 괜찮아요, 혹시? 아, 네, 괜찮아요. 예. 자, 1, 2교시 수업 받았죠? 네. 자, 이제 질문 하나만 할게요. 클러치가 뭐예요? 클러치, 이거 맨 왼쪽에. 클러치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해요? 기어 변속 기능. 또? 괜찮아요, 틀려도. 그거만 배웠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나중에 시동 꺼지더라도 본인이 뭘 잡는지 알 수 있으니까. 자, 시동을 한번 꺼보세요. 자, 클러치를 밟지 말고 시동을 걸어보세요.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래서 클러치 첫 번째 기능은 시동을 걸거나 꺼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시동 걸어보세요. 브레이크는 상관없고 시동 걸어보세요. 걸리죠, 그죠? 네. 그래서 클러치의 기능, 이제 클러치 떼세요. 클러치 기능은 시동을 걸거나 꺼지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브레이크로 차를 멈추려고 브레이크를 쓰다 보면 점점 동력이 떨어지겠죠. 네. 힘이 딸리겠죠. 그때 클러치를 안 밟아주면 시동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 기능 첫 번째는 동력을 연결하거나 동력을 끊어주는 장치. 핸드폰으로 따지면 전원을 켰다 껐다. 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기어 변속 장치. 클러치를 안 밟으면 기어 변속이 안 돼, 그죠? 네. 자, 세 번째 기능은, 자, 우리가 미세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 2단 출발 배웠죠? 네. 2단을 딱 클러치를 다 떼면은 속도가 12km, 13km가 나와요. 근데 앞에 차가 느려. 5km로 가고 있어. 그러면 브레이크로 5km까지 줄여버리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그때 클러치를 뗐다 밟았다. 자, 주차 브레이크 한번 내려보세요.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네. 클러치 밟고 2단 넣어보세요. 2단 넣어보세요. 네. 클러치 떼지 말고 2단 넣어봐요. 옆으로. 자, 클러치를 요만큼은 뗐다 바로 밟아보세요. 밟아보세요. 그렇죠. 줄죠. 네. 이게 미세한 속도 조절. 자, 중립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내가 우회전이나 유턴 할 때 너무 빠르면 위험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뗐다 밟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는 중력과 마찰력이 존재하죠? 그럼 중력과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이게 아무리 박히지만 네. 계속 못 굴러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만 해주시면, 예,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동력을 끊었다 붙였다 해주면 속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다리는 좀 아프겠지만 네. 내가 미세하게 속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우회전 할 때, 유턴할 때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유턴을 딱 하다가 클러치를 다 들면 속도가 확 빨라지니까 난 3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핸들을 못 풀었어. 그때 클러치 다 들어버리면 빠르니까 1차로까지 확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실격될 수 있죠. 그때 클러치를 딱 밟고 돌면, 풀면 천천히 풀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해볼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아, 세 번째 기능은 미세한 속도 조절이 된다라는 거. 아, 내가 미세한 속도 조절하고 싶으면 클러치를 밟고 뗐다 해서 마찰과 중력을 이용해서 차를 컨트롤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제 됐죠? 자, 우리가 이제 코스를 이제 해볼 건데, 우리 저 한 번 나갔다 왔죠? 근데 서쪽 저 뒷길로 갔어요.
그냥 차 막힌다고 하셔. 아, 그래? 아시죠? 안 가봤구나. 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시험 코스는 아니고요. 이제 시험 코스 이제 A, B 해볼 건데, A, B를 해볼 건데 지금은 학원에서 A, B 코스 출발 지점까지 가는 길이에요. 네. 가는 길을 이제 갈 건데, 본인이 다음에는 CD 하면 돼요. 갈 건데 지금은 코스 요거 멘트가 안 들어봤죠. 네. 처음 들어보죠. 요거 한번 들려줄게요. 시기 채점기예요. 요걸로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이 합격? 안 알려줬어요? 네. 70점이 합격. 그러니까 감점 항목들이 이렇게 감점 항목들이 있어요. 있는데 요건 이제 GPS가 안 달려 있는데 요 시험차랑 똑같은 차예요. 안 달려 있는데 감점 항목은 30%는 전자채점. 우리 상내 기능처럼 70%는 수동채점. 이렇게 감독관이 눌러서 감점을 주는 방식이에요. 특히 전자채점은 감점을 먹으면 안 돼. 알겠죠? 자, 지금 이제 해볼 거고. 자, 처음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감독관이 자 이제 시험을 진행이 될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됩니다 하면은 시험 진행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누른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들리죠? 네. 자, 이제 출발하라고 했죠. 이제 본인이 시험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주차 브레이크를 내려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감점이 있어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를 내립니다. 밟으면서. 예, 편하게 살짝 얹어놓으면 돼, 이렇게 편하게. 예, 알겠죠? 예, 안 밟으면 감점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요건 뒷바퀴 브레이크. 네. 요건 앞바퀴 브레이크. 알겠죠? 자,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그죠?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면 안 되죠? 장례 기능 때 무슨 깜빡이 켰죠? 왼쪽 깜빡이. 그렇죠. 키시고. 자, 이제 기어를 넣기 전에 기어를 잡으세요. 기어를 넣기 전에 왼쪽 거울을 보세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없죠? 네. 예, 사이드 미러. 보면 없으면 이제 기어를 넣는 거예요. 예, 기어를 2단 넣고 또 왼쪽 한 번 더 보고 앞에 보면서 출발. 자, 이제 클러치. 예. 자, 깜빡이 이제 꺼주고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할 겁니다. 자, 클러치 꽉 밟으세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자, 앞에 정지할 거예요. 좀 더 앞으로 스탑 정지. 자, 기어 중립 라이드. 알겠죠? 기어는 잡고 있어도 괜찮아요. 잡고 있어요. 편안하게 등 기대. 편안하게 하세요. 여기 빨간불 되면 갈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오늘 많이 덥네. 그리고 의자는 이렇게 주행 중에 조절하면 감점되니까 아, 네. 출발하기 전에 꼭 맞추세요. 네. 기어 변속도 다 배웠죠? 네. 10km 되면 3단으로 바꾸고 40km 넘어가면 4단으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계기판을 쳐다보겠죠. 네. 계기판을 쳐다보면 위험할 수 있겠죠. 신호위반도 하고. 아. 나는 계기판을 보라고 안 가르켜. 아. 자, 제가 알려줄게요. 네. 어떻게 하는지 기업 먼저 늘러가지 말고 제 얘기 듣고 한번 해봅니다.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자,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채 들고 출발. 핸들 다 돌리세요. 자, 예, 푸시고 엑셀 한번 밟아보세요. 제한속도 60km/h. 그대로 밟고 가보세요. 그대로 밟고 가보세요. 그대로. 그렇죠. 소리 시끄러워요? 안 시끄러워요? 엔진 소리 시끄럽죠? 네. 우웅하죠? 네. 계기판 봐보세요. RP 2000이죠? 네. 이 소리의 기어 변속. 아. 그렇지, 밟고 3단 안 들어갔어요. 예, 좋게 엑셀 밟고. 마찬가지 또 엑셀 밟으면 또 시끄러워질 거예요. 네. 밟아보세요. 자, 엔진 소리 잘 들어봐요. 자, 이 소리의 기어 변속 4단. 계기판 볼 필요 없어요. 아, 네. 볼 필요 없죠? 네, 네. 소리를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여기서 더 시끄러워지면은 5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5단 쓸 필요 없죠? 네. 시끄러우면 엑셀 힘을 약간 빼야 돼. 네, 알겠죠? 그럼 50km야. 조금만 더 밟아봐요. 약간 시끄럽게. 네. 요 정도 소리. 요 정도 소리 보여요? 요 소리에 한 계기판 보세요. 한 50 정도 되죠? 네. 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럼 요 소리 들으면서 달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엑셀 좀 밟고 너무 조용하면 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예, 엔진이 회전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야. 1종은 몇 따요? 1종 따는 게 더 멋있어 보여가지고. 아, 멋있어 보여서. 하기만 남친구들은 2종 따는, 야, 남자 1종이지, 여전 1종인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아니요, 이제 취업 준비생. 아, 취업 준비생?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미리.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발만 브레이크 얹어 놓으세요. 속도 살짝 줄이세요.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는 거예요. 아~ 클러치 꽉 밟아요. 네. 밟을 때는 꽉! 인정사정 없이 이제 브레이크 살살살 속도 줄입니다. 자, 클러치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 떼세요. 자, 기어를 바꿉니다. 몇 단?
3단으로. 예, 10km 넘으니까 클러치 4 들고 이제 엑셀 밟고. 예. 알겠죠? 이렇게 기어 변속을 해줘야 돼요. 안 바꾸면 시동 꺼져요. 네. 예. 10km 이하는 2단 바꾸시고. 알겠죠? 예. 자, 클러치 밟고 4단. 예. 그렇죠. 다시 엑셀 밟고. 우리가 속도가 줄거나 속도를 올릴 때는 손이 바빠야 돼. 오른손이 더 이상 속도 올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편안하게 오토처럼 운전하시면 돼요. 예. 엑셀 힘 빼고 다시 엑셀 밟고. 엑셀 밟고 그냥 기어 4단이에요 바꿀 필요 없어요. 예. 엑셀 좀 더 밟고. 브레이크 발, 브레이크 더블러. 자, 지금 같은 경우도 클러치부터 밟았죠? 아, 예, 정지. 네. 예, 중립. 예, 예, 왼발 들고.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는 떼면 안 돼요. 왼발 들어, 왼발. 왼발, 왼발. 예, 그렇죠. 만약에 클러치 그렇게 먼저 밟아버리면 감점이 뜰 수 있어요. 엔진 브레이크 무사용. 그 시동 안 꺼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20 이하로 떨어지 꺼지니까. 기어 잡고 있고. 자, 기어 넣고 출발. 엑셀 밟고 부 시끄럽게. 네, 3 또 부 4 바로바로 끼죠? 네, 계기판을 볼 필요 없는 거야. 아, 네. 네. 자, 그리고 방금 또 뭐가 문제였냐면 기어를 바꿀 때 네. 출발할 때 브레이크부터 떼더라고. 감점 떨어져. 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를 떼세요. 항상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는 거야. 네. 항상 기어를 빼고 클러치 드는 거야. 네. 알겠죠? 발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케이? 네. 항상 손이 먼저라는 거. 엑셀 밟고. 빨리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야 한 번에 딱 붙는 거야, 우리가. 네. 앞에 신호 멀리 보시고. 네, 속도 좋아요. 이대로 달리면 돼. 자, 150m 들리면 깜빡이 킬 거예요. 네. 우측 깜빡이. 야, 멘트가 네 번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약 그죠? 자, 깜빡이 안 켜요. 깜빡이 안 켜요. 150m, 500m 꽤 멀리 가야 돼야지. 우리가 여기서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앞에 보면 빨간불 들어있죠. 앞차들. 엑셀 힘을 약간씩만 빼세요. 다 빼지 말고. 네, 엑셀 힘 빼세요. 다시 엑셀 살짝 밟고. 자, 150 들리면 깜빡이 킵니다. 자, 깜빡이 키고. 자, 미리 3단 바꿀게요. 클러치 밟고 3단. 엑셀 밟고. 자, 여기서 약간 오른쪽으로. 네, 엑션 힘 빼고. 엑셀 계속 살짝만. 예, 다 빼지 말고. 예. 자, 이 정도 속도 좋아요. 이제 엑셀 밟지 마요. 예, 그대로 오른쪽 따라 돌면 돼요. 이렇게 오른쪽 끝에 3차로로. 열로. 자, 좌측 깜빡이 킬게요. 엑셀 밟으면서. 예. 엑셀 밟아요. 깜빡이 끄시고. 속도 올리고 4단. 자, 차로 변경은 요 점선에서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항상 먼저 전방부터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깜빡이 켜고 왼쪽 고개 돌려서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알려줄게 좀 이따가. 그리고 깜빡이 하나에는 한 칸씩이에요. 깜빡이 켜고 두 칸 가면 감점되니까 두 칸 가지 마시고. 자, 엑셀 힘 빼고. 만약 여기서 옮기면 감점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고개 돌려보세요. 없죠? 앞에 보세요. 살짝 꺾고. 네, 엑셀 밟고. 이때 차로 변경할 때 일부러 그렇게 속도를 줄일 필요는 없어요. 차로 변경을 잘 하려면 속도를 일정 속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속도를 줄여버리면 뒷차들이 빨라지잖아. 네. 그럼 들어가기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뒷차보다 빠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속도 내란 얘기는 아니지만 속도를 굳이 줄일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브레이크 발언져 볼게요. 그냥 브레이크 발언져 놓으세요, 그냥. 예. 그냥 계속 얹어 놓으세요. 시동 안 꺼지니 클러치 밟을 필요 없어요. 자, 원래 속도를 내야 되는데 설명할 게 있어서 일부러 브레이크 발언지를 알았어요. 자, 지금 보면은 속도계 잠시 보세요. 몇 킬로예요? 지금 30이죠, 그죠? 네. 자, 브레이크 발언지면. 자, 자, 시동 꺼지나 안 꺼지나요? 안 꺼지죠. 네. 이게 크리프 기능이야. 우리 장례 기능 때도 일단 놓고 이렇게 가봤죠.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저쪽에 신호가 빨간불이야. 내가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면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아. 그냥 굳이 내가 엑셀을 밟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굴러가. 근데 여기서 내가 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네. 그러면 클러치를 안 밟으면 시동이 꺼지겠죠. 네. 그럴 때는 클러치를 밟아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아, 각 기어마다 크리프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 이렇게 브레이크 살짝 얹어도 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름만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이해됐었죠? 네. 예를 들어서 짧은 거리에서는 굳이 내가 저까지 당겨야 되는데 엑셀을 밟을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네.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운전이 쉬워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좌측간 밝히시고. 자, 여기 안전지대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여긴 짧아서 그냥 갈게요. 시험 코스 아니에요. 자, 이제 브레이크 더 써야 되잖아요. 이제 클러치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이제는 나머지 브레이크 쓰는 거야. 이해됐죠? 네, 브레이크 힘 빼고. 네. 클러치 떼지 말고. 클러치 떼면 시동 꺼지니까. 속도 줄었기 때문에.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브레이크 힘 빼. 브레이크 힘 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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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요 정도 거리. 기어 중립. 예. 이제 왼발 들고. 왼발 들고. 아, 네. 이해됐죠? 기어를 뺐기 때문에 여기를 바퀴 측하고 여기를 분리했기 때문에 이건 클러치 아무리 밟았댔다 시동 안 꺼져. 알겠죠? 그래, 이런 기능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운전이 쉬워지니까. 자, 2단으로 좌회전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세요. 자, 2단 넣고, 클러치 밟고, 자, 브레이크 떼고, 오른발에 엑셀로 가도 괜찮아요. 자, 돌리고, 엑셀 좀 더 밟고, 그리고 살살, 세게 밟지 말고, 저 돌, 옆에 차체들 볼 필요 없어. 네. 자, 속도 올리고, 3. 속도 올리고, 또 시끄러지죠? 4.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 네. 예. 만약에 내가 4단 넣으려고 하는데 앞에 짧아. 네. 근데 빨간불이야. 그럼 4단 넣을 필요 없겠죠? 네. 3단까지만 넣으면 돼. 오케이? 지금 이제 초록불이고 뭐니까 네. 4단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죠? 엑셀 힘 빼고 앞차하고 안전거리 확보해야 되니까 조금 더 띄울게요. 요 정도 띄우고 가세요, 항상. 우린 직진. 여기 유턴 아니에요? 자, 저 멀리 빨간불이죠? 그럼 여기 바뀔 수도 있어. 조심하면서. 엑셀 힘을 살짝 빼. 예. 예. 그렇죠. 통과. 엑셀 밟고. 그렇지. 여러분 통과하면 이거는 괜찮아. 중앙색. 예. 자, 이런 것도 요령이야. 그래, 멀리 보고 빨간불이면, 아, 여기 바뀔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클러치 밟고 떼는 거 알죠? 우리 연습했죠? 미세한 속도 조절.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좌측간 밝히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도 된다 그랬죠? 계속 하잖아. 그죠? 예.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로. 많이 꺾지 말고, 깜빡이 꺼지니까.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자, 지금은 유턴 못해요. 점선까지 가서 정지할 겁니다. 점선 3개 보이게. 자, 이제 브레이크 살살. 조금 더. 예, 스탑. 됐어요. 잘했어요. 중립. 예, 왼발 들고. 저 유턴 표지판 보이죠? 네. 유턴 표지판 밑에 뭐라 써 있어요? 한글. 좌회전 시 화살표 때 유턴해야 된다. 아. 다른 신호에 유턴하면 실격이야. 아. 저게 만약에 없으면 차가 없을 때 돌 수 있어요. 그걸 상시 유턴이라고 한다고. 네. 상시적으로 차가 없으면 돌 수 있는데 저거는 지시죠. 이거 안 따르면 당신 신호 위반이야 이 뜻이거든. 아. 그러니까 상시 유턴에서는 돌 수 있지만 저렇게 지시 표시가 있으면 좌회전 들어갈 때 도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클러치 다 떼라고 안 할 거예요. 클러치만 뗐다 밟았다 할 거고 핸들 다 돌려서 네. 3차로로 들어가서 시험 끝나는 거예요. 아. 예. 핸들은 빨리 다 돌려도 돼요. 무조건. 자, 주황색 불 들어오면 기어 딱 잡으세요. 자, 잡고 클러치 밟고 2단. 자, 브레이크는 떼고. 자,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고. 클러치 밟아. 예. 느려지죠, 그죠? 네. 다시 핸들 살짝 풀어요. 그래서 전체 밟아. 클러치 밟아. 클러치 밟아. 풀어. 네. 풀어. 예. 이렇게 천천히 가라는 얘기예요. 아. 풀어. 풀어.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이제 클러치 살짝 떼고. 우측은 클러치 살짝 떼고. 네. 좀 더 떼봐요. 다시 클러치 밟고 정지. 앞에 멈출 거예요. 여기 끝나는 점이에요. 예, 스탑. 엑셀 밟지 말고. 정지. 중립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누르지 말고 올려. 누르지 말고. 네. 누르지 말고 누르지 말고. 그냥 올려봐요. 그렇지. 그게 잠기는 거야. 그 다음에 시동을 끄고 네 번째 눌러서 돌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시험 끝. 방금 보셨듯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클러치를 뗐다가 하니까 빨라지죠 갑자기. 네. 밟아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오잖아. 동료를 끊어서 이렇게 주차를 안전 이렇게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죠? 이러면서 우측 깜빡이 켜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A코스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A코스는 유턴이 한 번 있어요. 아. 방금 요거 썼던 방법을 우회전에도 적용하는 거야. D코스 할 때 우회전. 네. 그래서 아 내가 동력만 이 동력을 이 돌아가는 여기 엔진이 돌아가고 있죠? 네. 이게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엔진이 이게 엔진 시동 걸면 회전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걸 여기 바퀴에 물려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열 바퀴 돌아가고 있어. 엔진이. 그럼 내가 클러치 다 떼면 열 바퀴 돌아가야겠죠. 네. 근데 나는 다섯 바퀴만 필요해. 그럼 다섯 바퀴를 필요하면 어떻게 해? 내가 동력을 끊어버리면 되잖아. 네. 동력을 끊어버리면 열 바퀴 돌고 있지만 나는 동력이 끊어졌기 때문에 바퀴가 끊어졌기 때문에 열 바퀴 안 돌겠죠. 왜? 중력과 마찰에 의해서. 오히려 일곱 바퀴, 여섯 바퀴, 다섯 바퀴 돌겠지. 다섯 바퀴 됐어. 난 두 바퀴, 이제 계속 속도가 줄겠죠. 세 바퀴, 두 바퀴. 난 다섯 바퀴가 필요해. 그땐 다시 클러치를 살짝 들어. 붙여. 그죠? 다시 네. 붙여 들어가면 다섯 바퀴만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이게 이제 우회전하고 이럴 때 쓰는 거야. 알았죠? 네. 자, 시동 걸고요. 자, 우리 이제 B코스를 해볼 거예요. B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 A.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아, 그리고 내가 지금 밖에 가리키는 곳을 잘 보세요. 내가 서로 가리키는 잘 봐요. 네. 맞죠? 네. 저기가 이제 하물 적재함 라인인데 이렇게 라인이에요. 저 라인이 지금 사이드 미러 보면 약간 사이드 미러 보다 약간 절반에 밑에 딱 맞춰놨죠? 네. 왼쪽도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편하게 봐, 편하게. 고개만 돌려서. 거울이 올라가 있어요, 내려가 있어요? 이게 그냥 지금 오른쪽 거랑 똑같이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요?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창문을 좀 내려가지고, 그게 중요하거든, 차로 변경할 때. 그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 네. 만약에 이게 저기 적재함이 너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눌러져서 올라가 있으면 안 돼. 아. 절반보다 내려가게, 이렇게. 요 정도 내려가게. 됐나요? 그쪽도 맞춰보세요. 절반보다? 됐네. 아, 그럼 잘 맞춰봐. 한번 볼까요? 네, 그 정도만 맞춰주면 되겠다. 창문 올리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차로 변경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차로 변경 때문에.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로 변경 어떻게 하러 배웠어요? 앞서 강사님이. 차로 변경이요? 아, 주차해서 나갈 때. 아니, 나갈 때 이거 달리다 보면 우리가 차로 변경 해야 되잖아. 네. 예, 차로 변경 어떻게 하라고 배웠어요? 깜빡이 켜고서. 예, 깜빡이 켜서. 기준은? 뭘 기준으로? 안 배웠어요? 안 배울 수 있어. 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저 차들 한번 보세요. 저 멀리 지금 차들 서 있죠? 검은 차들. 네. 자, 검은 차들이, 자, 적재함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있죠. 네. 그럼 변경 가능. 아. 내 차가 지금 달리고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내 차가 50km야. 네. 저 차들도 저 보이죠? 적재함 위에 있죠? 네. 똑같이 50이야.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50km 가는데 내가 아까 엑셀을 밟고 가다가 아까 차로 변경할 때 엑셀을 뗐죠, 본인이. 네. 속도 줄였죠. 네. 줄이면 저 차들은 50이고 나는 속도가 줄겠죠. 그럼 저 차들이 더 빨라져요, 안 빨라져요? 빨라져요. 빨라지면 못 들어가. 왼쪽 보세요. 적재 밑으로 내려올 거야. 그죠? 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서 차로 변경은 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속도로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속도를 자꾸 줄이면 안 돼. 자, 내가 이제 50으로 가는데 저 차들은 60으로, 70으로 달려오는 거야.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차들이. 쭉 적재함 밑으로 내려오죠? 네. 이러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저 차들하고 속도가 똑같거나 아니면 더 내거나 아니면 속도를 아예 줄여서 뒤로 들어가거나. 자, 왼쪽 보세요. 저 차 보면 뒤에 보면 없죠? 네. 이때는 속도를 내가 좀 줄여가지고 뒤에 꽁무니 붙어도 되는 거야. 아. 차로 변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아, 속도를 낼 수도 있고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내가 속도를 줄여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상황별로 틀려. 그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차로 변경은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정하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딱 깜빡이 켜고 딱 봤더니, 요 차 뒤에 없어. 아, 그럼 내가 속도를 약간 줄여서, 이거 빠른다고 느껴지면, 줄여서, 약간 줄여서, 엑셀만 힘을 빼면 줄죠? 네. 아. 따라가면 되겠죠? 근데 옆에 뒤에 차가 엄청 많아.
근데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 내가 속도 줄이면 아예 못 들어갈 것 같아. 조금만 더 내서 들어가. 엑셀을 탁 터치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네. 그 판단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수업할 때는 도와줄 거예요. 예. 이해됐죠? 네. 자, 차에 타면 안전벨트 의자 맞추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겠죠, 그죠? 이게 조절 안 되면 아주 힘들어지니까. 자, 이제 B코스를 할 건데, 자, 길을 암기를 해야 돼요. 길을 못 알아서 잘 안 들어가면 경로 이탈로 예, 실격될 수 있으니까. 자, 길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립니다. 자, 아직은 뭐 본인 다음 스케줄이 충분히 여유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기준은, 자, B코스를 내가 암기한다. 뭐 C코스를 암기한다. A코스를 암기한다. D코스를 암기할 때 그냥 길을 암기할 수 없어요. 네. 어차피 멘트가 들리죠. 자, B코스는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B코스는 출발하자마자 차로 변경 한 번. 그 다음에 차로 변경 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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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오케이? B코스는 차로 변경 한 번 출발하자마자 한 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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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인데 좌회전이 2에서 2. 좌회전이 2, 두 번째 좌회전이 2에서 오른쪽 끝에 3차로. 그 다음에 좌회전이 세 번째 좌회전은 1에서 4차로. 근데 내가 분명히 2에서 오른쪽 그 3차로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1차로가 되지? 아, 달리다가 1차로가 저절로 되는구나. 도로가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갈라지니까 변경할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좌회전하면서 오른쪽 끝으로 돌면 돼. 나머지 우회전 끝으로 두 번.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걸 기준으로 본인이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로드뷰. 로드뷰로 클릭을 하면서 신동아 자동차 운전하고 치면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나름대로 암기를 하면 돼.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암기하시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자, 멘트 들렸죠? 좌측 깜빡이. 브레이크 발 얹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왼쪽 보고 차 없죠? 네. 자, 기어 넣고. 자, 다시 출발. 왼쪽 보면서. 그렇죠. 풀고. 깜빡이 꺼지게. 엑셀 밟고, 붕. 3단. 좌측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 한번 있다 그랬죠? 네. 엑셀 들어가고. 너무 확 꺾지 마. 깜빡이 꺼지잖아요. 감점이야. 아~ 깜빡이 끄세요. 네. 방금 핸들 1 있죠? 네, 네. 그렇게 하지 마. 그 사선에 들어가면 돼요. 그 깜빡이 꺼지면 핸들 조정 미숙 감점 올 수도 있고, 예. 방향지시 등 유지 못해서 7점 감점 먹는다고. 네. 오케이? 예. 자, 빨간불이니까 바로 브레이크 얹어놔도 되겠죠? 네. 계속 갈 겁니다. 힘만 안 주면.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로 힘 빼. 더 가게. 브레이크 힘 빼. 더 가야 돼. 너무 멀어. 와이퍼에 살짝 닿을 때. 예, 스탑. 됐어요. 중립. 알겠죠? 네. 예, 항상 요 정도 멈추세요. 너무 멀리 멈추지 말고. 여기 신호가 여기 신호로 보는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예, 출발.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고, 붕. 3. 그렇죠. 붕. 4. 자, 차로 변경 없다 그랬죠. 좌회전이라고 했지만, 2에서 3이에요. 그죠? 2에서 2에요. 그죠? 네네. 그대로 쭉 가면 돼. 옆에 차 보지 말고 앞에 똑바로 가면 돼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약간 왼쪽 쏠렸다. 오케이. 핸들 약간 위에 잡으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나아. 오케이. 딱 좋아요. 자, 150도 그 깜빡이 키면 돼요. 약간 오른쪽. 그렇지. 좌측 깜빡이 키고 차로 변경 없어요. 앞에 보세요. 없다 그랬잖아, 그죠? 네. 화살표 봐봐. 좌회전 되잖아.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좌회전입니다.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이제 브레이크로 힘 조절. 와이퍼 끝선이랑 앞차 뒷바퀴 살짝 닿으면 정지. 브레이크 힘 빼요. 브레이크 힘 빼. 네. 이렇게 동력 좀 나면은. 스탑, 중립. 오케이? 예. 네.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안 돼요. 예. 빨간불 보이죠? 네. 브레이크 밟고 있는 거야, 다. 이게 브레이크 등이에요, 브레이크 등. 자, 좌회전 할 건데, 옆에 차 찾아보지 마세요. 자, 보세요. 1차로 차, 얘들은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돌 거예요. 우리는? 네. 이렇게? 횡단보도 다 지나서 핸들을 꺾기 시작하는데, 왼쪽에 차들이 보일 거야. 차를 쳐다보면 못 돌아요. 네. 도로 2차로가 어딨는지 보세요. 왜냐면 차 쳐다보면 차 따라가거든. 네. 심리적으로 그래, 초보분들이. 네. 도로 나는 2차로. 왜? 2차로 있잖아. 1차로는 1차로 도는 거고 우리는 2차로에서 2차로 도는 거야. 그죠? 이해됐으세요? 네. 차로를 보세요. 근데 차가 막 넘을 것 같아서 아마 쳐다보게 될 거야. 아마. 심리적으로. 그래서 옆에 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출발할 때 브레이크를 가만히 있고 여건만 2단으로 그거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면 되죠. 출발은 똑같죠. 자,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그렇죠. 엑셀 밟고 살짝 밟아요. 그렇지. 예, 이제 조금씩 꺾으면서 그만 밟고 왼쪽 보세요. 돌려. 예, 2차로 돌려. 엑셀 밟지 말고. 아, 네. 예, 이렇게 돌려야죠. 그죠? 이렇게. 오케이. 예. 엑셀 밟고 겁먹지 말고. 다 보고 있으니까 3단 속도 올리고 4단 오케이 잘했어요. 예. 이제 가다 보면 이런 멘트가 나와요. 잘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이러면 계기판 잠깐 보고 50 이상 올려요. 예. 이제 앞에 봐.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돼. 5점짜리예요. 예. 각 코스마다 차 안 막힐 때만 나옵니다. 감독까지 눌러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속도 올리지 말고 쏠린다. 엑셀 힘 빼요. 약간. 예. 멀리 보고 멀리 땅 보지 말고 멀리 저 멀리 아파트도 보여야 돼. 견눈질로 엑셀 살짝 밟고 너무 느리다. 계기판을 너무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돼. 보고 싶으면 0.1초만 보고 바로 앞을 보세요. 견눈질로 보는 거야 뭐든지. 예, 속도 좋아요. 자, 60km 도로니까 71km 실격이니까 70km 넘지 않게 하시고 50km 도로는 61km 안 넘게 하시고 30km 도로는 31km 안 넘게 하세요. 자, 엑셀 힘 빼고 약간. 자, 밑에 한번 보세요. 멀리. 무슨 신호? 빨간색. 예, 빨간색이죠? 어차피 못 가죠? 그럼 바로 브레이크 엔진 놓고. 또 30km 구간이죠, 그죠? 예, 클러치 밟지 말고 하지. 속도 조금씩 줄이고. 좀 더 줄여요. 좀 더 줄여요.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요. 오케이? 이제 브레이크 살살 누르면서.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예.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조금만 더 앞으로. 예. 스탑, 중립. 예. 잘했어요. 너무 잘하는데 왼쪽으로 약간 쏠리는 것만 좀 겁치십니다. 네. 도로 중에 시험 볼 때는 ABCD를 다 도나요? 아니, 한 코스만 하는 거예요. 아, 거리는 5km 랜덤. 아, 랜덤이요? 얘가 알려줘요, 코스. 아, 여기 코스 선택이라 떠. 네. 그걸 보니 탁 누르면 딱 나와요. 내리막길에서는 뭐 중립됐으면 클러치 안 밟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상관없어요. 기어를 뺐을 때는 클러치 밟을 필요가 없어. 기어를 넣었을 때는 클러치를 밟아야 되고, 지금 멈춰있으면 시동 꺼지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클러치 엔진 측이요, 클러치 측, 그 다음에 바퀴 측, 기어 측이죠. 네. 지금 여기 기어를 뺐죠? 뺐기 때문에 클러치를 들어도 붙어있죠? 붙어있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기어를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가 클러치를 밟아야 되죠? 네. 여기가 분리되지? 네. 여기가 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부드럽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차가 무거우니까 부드럽게 물리게끔. 그래서 천천히 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네. 자, 2단으로만 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들고. 네. 엑셀 살짝. 요 소리 그대로 유지하면서. 요 소리 유지하면서.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 네. 아니,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 30 넘으면 실격이야. 어린이 보호구역. 네. 뒤차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교육하다 보면 빵빵되는 사가 있어요, 실제로. 신경 쓰지 마세요. 옆에 강사 있으니까. 네. 그렇지, 요 소리를 유지하면서. 그럼 봐봐. 30 안 넘죠? 네. 시끄러진다. 소리에 민감하세요. 엑셀. 조용해지면 이제 속도가 10km 이하로 내려가는 거고. 그게 엔진 소리야. 엔진 소리만 우리가 집중하면은, 그만 밟고. 브레이크 바로 얹고 힘은 빼고 더 갈 거니까 크리프로 가는 거예요. 네. 자, 클러치 들어가고 브레이크 힘 빼고 좀 더 앞으로 브레이크 힘 빼 좀 더 갑시다. 그렇지. 네. 정지, 중립. 네. 왼발 들고. 근데 아까 이렇게 속도가 줄어들 때 3단에서 2단으로 안 바꿔도 되나요? 안 바꿔도 되지. 멈추는 거잖아. 진행을 하는 거 아니잖아. 진행을 해야 되면 바꾸는 거고, 멈추는 거는 굳이 기어변속을 할, 시프트 다운을 할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이제 초록불이야. 네. 근데 속도를 줄여서 계속 가야 돼. 그럼 2단 바꿔야지, 3단에서. 아... 이해됐어요? 네. 멈추는, 그러니까 판단을 해. 아, 이건 멈추는 거네. 기어 바꿀 필요 없어. 멈추려고 하는데 초록불이 바뀌었어. 그럼 속도가 떨어졌잖아. 네. 그럼 기어변속을 해야지. 이해됐어요? 네. 왜냐면 4단에서는 속도가 떨어지면 시동 꺼지니까. 시동 기어를 안 바꾸면 꺼지잖아. 네.
이해됐죠? 네. 진행이냐 멈춤이냐 요것만 구분하면 돼. 아 진행 변속해야 되고 어 멈춤 변속할 필요 없고. 네. 오케이?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예, 그렇지. 엑셀 살짝 밟고 오늘 생각보다 차가 많네. 살짝만 밟아요. 앞에 막혀요 지금. 엑셀 살짝 계속 유지. 밟아 뗐다지 말고 살짝만 미세하게 속도 조절해 보세요. 예, 그렇지. 예, 그렇지 좋아요. 오 잘한다. 예. 예, 3단 60km 그죠? 어리버 끝났어요. A하고 B만 어리버 구역이었어요. A 코스도 반대로 올 때 어리버 구역이 있습니다. 아. 자 방금 좌회전에 얘기 나왔죠? 네. 차로 변경할 필요 없죠? 네. 예, 없다고 했으니까 그죠? 150도 그 깜빡이만 키면 돼. 알겠죠? 네. 쏠린다 왼쪽으로. 야, 쏠리는 거 고쳐야 돼. 예, 그것만 좀 고치면 돼. 지금 여기 똑바로 한 거야. 자, 천천히 차 들어오죠, 그죠? 예, 깜빡이 없이 들어오죠? 약간 멀어졌죠? 약간 멀어졌죠? 예.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 경사로가 좀 높아요. 출발할 때 1단으로 하세요. 예. 1단 하고 속도 좀 올라오면 2단 바꿔요.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기어, 중립. 브레이크 부드럽게 쓰고 미리 브레이크를 안 가서 이렇게 세게 쓰게 되는 거야. 자, 1단으로 출발할 거고 똑같이 1단 엑셀 밟고 우웅 소리 나면 2단 바꾸면 돼요. 네. 여기 많이 높아서 뒤로 밀릴 수 있거든. 초록불 들어왔다고 기어 넣지 마시고 앞차 움직이는 거 기어 보고 넣으시고 좀 늦게 출발하도 뒤에서 빵빵거릴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감점 안 먹으니까 20초 안에만 출발하면 감점 안 먹어요. 돌면서 오른쪽 끝으로 붙을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1단 자, 뒤로 밀리죠 그죠 트럭도. 네. 출발. 다시 브레이크 밟고 당황하지 말고 기어부터 빼요. 브레이크 빼면 안 돼. 뒤로 밀려. 자 침착. 침착해. 괜찮으니까 침착해. 자 왼쪽 반을 올라갔죠. 네. 시동 걸린 거야. 걸린 거니까 몸으로 타면 안 돼. 자 방금 왜 꺼졌냐면 자 1단을 넣고 자 1단 넣어봐요. 자 1단 넣어봐요. 자 브레이크를 먼저 때리니까 뒤로 밀려서 클러치 확 들어버렸다고. 그러면 안 돼. 클러치 요만큼만 들어봐요. 됐어. 이제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 브레이크 떼라고 과감하게. 네. 오케이? 엑셀 밟아요. 자, 2단 넣어요. 클러치 밟고. 자, 침착해. 당하지 마. 자, 당하지 마. 자. 자, 클러치 밟고. 자,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해. 뭐든지 그래요. 머리 왜 꺼진지 알아요? 뒤로 밀리니까 브레이크 밟아버리면서 클러치 들었잖아. 네. 예, 그럼 당연히 꺼지겠지. 예, 클러치 밟고 정지 중립. 자 브레이크 떼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브레이크 제대로 밟아주세요. 왼발 드세요. 왼발 드세요. 자 훈련을 할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으세요. 1단 넣으세요. 1단 넣으세요. 당하지 말고 침착하게. 네. 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클러치 요만큼만 들어보세요. 네. 됐어요. 이제 브레이크 떼보세요. 아니 엑셀 밟지 말고 엑셀 밟지 말고 아. 자 침착하게 하라니까. 자 기어 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자신감 있게 왼발 드세요. 왼발 드세요. 다시 클러치 밟고 1단 드세요. 클러치 요만큼 떼보세요. 네. 자 엑셀 밟지 마. 브레이크만 살짝 들어보세요. 자 클러치 약간 들어봐. 가잖아 이렇게. 아. 예, 당하지 말라는 거야.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기어 중립. 네. 다시 왼발 들어요. 왼발 들어요. 다시 1단 드세요. 자꾸 반복시키는 거야. 자, 반클러치. 됐어요? 브레이크 떼세요? 그렇지. 오케이? 네. 예, 기어 중립. 이해됐어요? 침착하라는 얘기야. 네. 본인이 자꾸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차가 움직이는 거 보고 이제 엑셀 밟아줘. 엑셀 밟고 속도를 올린 다음에 우웅 소리 날 때 기어 바꾸라 그랬잖아. 네. 그죠? 소리도 안 나는데 기어 바꾸라 하지 말고. 괜찮으니까. 아셨죠? 네. 여기서 2단으로 갑시다. 2단도 똑같이 하면 돼. 방금처럼. 여기 경사가 좀 안 높거든. 2단을 해야 되거든. 자, 클러치 밟고, 예, 2단. 반클러치 됐어. 에이, 확 들었지. 시동 걸고. 시동 걸어요. 자, 반클러치. 반클러치 당하지 말고, 끼워놓고 반클러치. 됐어. 그만. 그만. 아. 에이, 다 시동 걸어. 자꾸 다 들면 안 된다니까. 네. 시동 걸고, 자, 반클러치. 기다려. 스톱, 됐어, 스톱.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에이, 클러치 때잖아, 지금. 시동 걸어, 시동 걸어. 자, 반클러치. 됐어,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그렇지. 예, 엑셀 밟고, 엑셀 밟고, 왼쪽 돌려.
당황하지 마. 본인 지금 자, 너무, 아, 천천히. 네, 네. 당황하지 마. 왜 당황해? 제한속도 80km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뭘 문제였냐면 차가 굴러가지가 않는데 클러치를 들어버려. 부모님.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차가 무거워야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운 차를 움직여야 돼. 그것도 네. 경사로야. 네. 경사로야. 그죠? 경사로인데 자, 본인이 두 명이서 차를 밀라고 해. 어떻게 될까요? 차에 깔려 죽어. 그럼 세 명이 이제 붙었어. 그나마 버텨. 자, 네 명이 붙었어. 조금씩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다섯 명이 붙어. 그럼 조금 더 굴러가겠지, 위로. 네. 여섯 명이 붙어서 밀어. 이해됐어요? 네. 차가 굴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자, 두 명이 붙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확! 꺼지지. 네. 뒤에서 세 명, 네 명, 다섯 명이 붙어지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내가 보니 발을 봤거든. 그냥 바로 들어버리더라고. 막 불안한 거야. 뒤에서 빵빵거릴까 봐 무섭고 시동도 꺼버렸고 막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들어버리는 거야. 네, 아까 시동 꺼지고 당황했어. 네, 당황하지 말라고. 알았죠? 네. 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자,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시고 클러치. 네. 지금도 빨리 들어. 네. 아. 엑셀 밟고. 네. 속도 올려. 클러치만 밟고 3단. 그냥 오르막이 그렇게 두려운 거야. 자, 속도 올리고 1단도 잘 꺼지죠. 조심해야 돼. 4단 1단이라고 안 꺼지는 거 아니야. 네. 1단도 꺼지고 2단도 꺼져요. 예. 나중에 시간 좀 남으면 학원 가서 연습 좀 시켜줄게요. 네. 그대로 유지. 잘하고 있어. 자신감 있게 해. 자, 천천히 엑셀 힘 빼고. 그대로 옆을 따라가지 마요. 따라가면 고속도로야. 우리 그대로 1차로 엑셀 힘 빼고 벽겁 내지 말고 바로 브레이크 얹잖아요. 좋아요. 오케이. 150 나면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고. 브레이크 힘 빼고. 자, 클러치 밟고 3단 넣읍시다. 자, 좀 들어왔죠? 클러치 들고. 그대로 가면 돼. 엑셀 밟고. 엑셀 힘 빼고. 엑셀 힘 빼고 이제 그만. 네,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3단으로 돌리고. 자, 이렇게 엑셀 4차로 들어간다 그랬죠? 네. 이렇게 엑셀 힘 빼, 엑셀 힘 빼. 빨리 할 필요 없어. 천천히 해요. 속도 올리고 이제 구간입니다. 4단 엑셀 밟고. 잘하고 있어. 저 앞에 흰차 따라가는 거예요. 네. 천천히 차가 쏠린다 약간 오른쪽.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이제 브레이크 발언지고. 이제 2단을 바꿔야 돼요. 지금 말고 마지막 멘트에서 속도 조금만 더 줄여봐요. 브레이크 힘 빼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바꿔요. 2단. 네. 클러치 부드럽게 들어. 또 이것도 빨리 들었죠, 그죠? 엑셀 살짝. 그러니까 덜컹거리잖아, 그죠? 엑셀 살짝 밟고. 천천히. 이제 오른쪽, 왼쪽 차 보지 말고 돌립니다. 돌려요. 이렇게. 자, 좌측 깜빡이 키세요, 바로. 네. 엑셀 밟고, 왼쪽 보세요. 앞에 보고. 자, 왼쪽 보고, 천천히. 네, 엑셀 밟고, 이제 속도 올려. 속도 올려. 괜찮아, 올려.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는 거야. 학과급 문제가 있지만. 오케이? 깜빡이 끄시고. 나 믿고 하면 돼, 3단. 내가 안 보고 끊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 네. 학 들어가면 사고 나지, 당연히. 옆에 차 피해 가라고 하는 거야. 4단. 그래서 아까 내가 차로 변경할 때 확 꺾지 말라고 한 거야. 차가 생각보다 이 도로가 넓어. 그러니까 약간 공간을 내가 활용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대로 직진. 이제 우회전 한번 하고. 아니. 한번 이제 우회전 했죠, 방금. 이제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거야. 이제 다 왔어, 이제. 자, 브레이크 미리 발언지고, 앞에 빨간불, 그죠? 네. 예, 힘을 빼고, 저까지 가야 되니까. 그 클러치는 약간, 한, 앞차하고 한 15m 정도 남았을 때 들어가면 돼요. 자, 이제 클러치 들어가면 돼. 그러면 이제 지금 남아있던 동력이 있죠? 그 동력으로 가는 거야. 너무 브레이크 많이 썼다. 이때 클러치 들면 시동 꺼져요. 예, 만약 여기서 들고 싶으면 2단 바꾸고 들어야 돼. 예, 발은 브레이크 얹어놓고. 그러니까 여기 모자라잖아요, 그죠? 힘이. 그래서 너무 브레이크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지, 중립, 왼발 들고.
자, 클러치를 들 때 내가 하나 알려줄게요. 들 때 여기 요만큼이잖아, 밟아보면. 네. 이걸 3단계로 나누세요. 하나. 그럼 차가 살 굴러갈 거야. 네. 아니, 다 들면 안 돼요. 둘. 그럼 좀 더 힘이 붙어. 이때 이제 계기판을 잠깐 봐. 계기판 봐서, 여기 20하고 차이가 10이죠. 네. 계기판을 보고, 계기판에 10 근처 왔을 때 다 들어. 그러면 절대로 꺼질 일이 없다. 1단은 4km만 되면 안 꺼지고, 2단은 8km만 되면 안 꺼져요, 절대로. 네.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굴러갈라, 바늘이 올라오지도 않아. 0km인데, 들어보니 꺼져버린 거. 이해됐어요? 네. 어차피 느리니까, 10km는 엄청 느리는 속도예요. 그러니까 계기판 잠깐 봐도 돼. 알겠죠? 네. 그래서 클러치를 3단계로 하면 돼. 한 번에 다 들려고 하지 말고요. 그것도 방법이 팁이에요.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자, 2단 넣고, 브레이크를 떼고, 클러치 하나. 브레이크를 떼야지, 브레이크를 떼야지. 지금도 막 확 들잖아. 아, 10km 되지도 않았는데. 예. 자, 자, 브레이크 떼. 클러치. 그래서 기다려. 그렇지. 다 들어, 이제. 이러면 안 꺼지잖아. 엑셀 밟고. 빨리 든다는 얘기야, 본인이 지금. 예. 속도 올리고, 3단. 긴장하지 마요. 천천히. 그렇지 밟지 마. 엑셀 밟고.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4단. 클러치는 그냥 동력을 끊는 거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요. 엑셀 밟고. 자신감 있게 천천히 갑시다. 산 오죠? 지금 잘하고 있어. 더 자신감 가져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 꺼먹을 수 있어. 뭐. 천천히. 11번 꺼먹어도 나한테 배워가지고 합격했는데 뭐. 본인이 아직 11번 안 꺼먹었어. 자, 엑셀 했죠. 자, 빨간불이죠? 브레이크 발 얹고. 속도 더 줄이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요. 클러치 밟고, 그렇지. 우측값 밝히고, 약간 막 오른쪽으로. 앞차가 쏠렸다고 본인 따라 쏠리면 안 돼. 네. 중립. 다음에 브레이크 조금만 들쑤세요. 좀 더 당길 수 있잖아, 그죠? 너무 멀어. 어차피 동력 끊었으니까 관성을 좀 이용하라는 얘기. 아직 기어 넣으면 안 되지. 기어는 잡고 있고. 자, 이제 기어 넣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 좋아. 다시 클러치 밟고. 느릴 때는, 그죠? 클러치 밟고 하는 거.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빨리 들면 안 돼. 동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 들어도 돼. 알겠죠? 엑셀 밟고. 지금 출발 아주 부드러웠어요. 그렇게 떼는 거야. 자, 2단으로 가면 돼, 그냥. 저쪽에. 자전거 아저씨 조심하고, 할머니. 너무 시끄럽지 않게. 자, 오른쪽. 이렇게. 자, 안 걷는 애, 그죠? 가야 되죠? 걷는 애 멈춰야 돼요. 자, 왼쪽 한번 보고 차 안 오죠? 앞에 보고. 빨리 봐야 돼. 일로. 오케이. 기어 안 바꿔요. 빨간불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천천히. 이제 속도 올리고, 3단. 그렇지. 그렇지. 속도 올리고. 4단. 그렇게 하면 안 돼. 발 따로. 수영할 줄 알죠? 네. 발 따로야. 같이 밟으면 안 돼. 엑셀 밟고.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알핀 3000 올라가면 감점이고, 세 번 하면 실격이야. 네. 여기 도로가 넓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자, 브레이크 발 얹고.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꺾기 전에 오른쪽 한번 보고 오토바이 있나 없죠? 네. 이제 클러치 밟고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힘 빼고. 저까지 가야 되니까. 앞에까지. 앞에서, 자, 정지, 스탑.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시동 끄고. 알겠죠? 잘했어. 이제 A코스 합시다. 시험을 종료합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근데 그 뭐지? 내리막길이 아닐 때, 아, 오르막길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할 때, 브레이크를 먼저 떼도 되잖아요. 근데 오르막길에서는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 떼야지. 아, 네. 오르막길에서는 뒤로 밀리니까. 네. 클러치 요만큼 들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요만큼 들었으면 뭘 해야 돼? 무조건 브레이크 떼야지. 아. 내가 동력을 줬잖아. 네. 사람 두 명이 버틸 수 있게끔 줬잖아. 자, 내가 요만큼 떼면 사람이 두 명 붙은 거야. 밀고 있는 거야. 버티고 있는 거야. 야, 빨리 세 명 붙어줘. 세 명 붙어줘. 그죠? 네. 그럼 이제 브레이크 떼야지. 그럼 살 가잖아. 야, 한 명 더 붙어오면 클러치를 약간 미세하게 조금씩 드는 거야. 아, 그래서 3단계라 했잖아. 하나, 둘, 8km 되면 다 들어라 했잖아. 네. 근데 여기서 하고, 두 명이 붙어서 세 명이 붙고 네 명이 붙으려 하는데 들어버리니까 차에 깔려버리는 거지. 네. 오케이? 이해됐어요? 안에 들어가면 시간 좀 남으면 A 코스 해야 되겠다. 안에 시간 남으면 안에 좀 연습 좀 시켜주게.